안녕하세요. 술술 읽히는 쉬운 영문법 저자 서메리입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에게는 귀엽게 보이는 그들의 실수 중 하나가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는 모습이죠. 공동체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우리말의 높임말 체계는 외국인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급부에서 영어 원어민들의 문화 중에도 우리에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수와 관계를 철저히 따지는 언어 습관입니다. 영어권 국가들은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역사를 지녔고, 그 과정에서 숫자를 정확히 세고, 니 것과 내 것을 칼같이 나누는 문화가 정착됐거든요. 영어를 쓰고 말할 때, 단수냐, 복수냐,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와 뒤에 보어가 붙어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비동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동사는 문장 맨 앞에 있는 주어와 말하는 사람인 화자의 관계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변하는 아주 특별한 동사입니다. 주어가 화자 자신인 나일 때는 am, 상대방인 너일 때는 are, 제3자이면서 한 명인 그나 그녀일 때는 is가 되고요. 똑같이 제3자라도 주어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 둘 이상의 복수라면 is 대신 are 형태로 변신합니다. 그는 바빠라고 할 때는 he is busy라고 해야 하지만 그들은 바빠라고 할 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They is busy가 아니라 they are busy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죠. 일반 동사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규칙 한 가지만 배우고 갈게요. 주어가 제3자이고, 한 명이나 한 개, 즉 단수이고, 문장의 시점이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라면, 문장의 동사 뒤에 알파벳 S를 붙여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정리하다, 치우다, clean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니나가 방 정리를 해,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주어인 니나가 제3자이면서 단수이기 때문에, Nina cleans the room 이렇게 동사에 S를 붙여서 얘기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주어가 여러 명 혹은 여러 개거나 정리했다, 정리할 것이다처럼 과거나 미래의 일을 말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방 정리를 해라고 말할 때는 We cleans the room이 아니라 We clean the room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사에 S 하나쯤 안 붙여도 말은 다 통하잖아.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분들도 S를 놓치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부분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레벨이 올라간 다음에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장, 콩글리쉬 문장을 사용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영어를 시작하는 지금 단계부터 이런 규칙에 익숙해지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의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반드시 술술 읽히는 쉬운 영문법, 각 데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입으로 복습하기 코너를 통해서 소리 내어 익히셔야 합니다. 영어로 쓰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문법이 필요한 이유니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